티세권. 티세권이 아니라 티세권. 슬슬 시작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 오늘은 참 특별한 시간으로 모였는데요. 오늘은 향수들의 수다라는 시간으로 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 저에게는 여보이자 아, 아내이자 또 세미안교회 담임사모인데 아, 또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큰 향수님이라고 아, 저희가 부르는데 큰향수님. 네. 네. 예, 큰향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죠? 네, 저희가 수요일 매 학기 10번 향기로운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긴 있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줄여서 향수 예배라고 하고 네. 제가 큰 향수가 되고 예. 우리 함께 하시는 향수님들이 향수님이 됩니다. 네. 저에게는 참 작은 사람인데 큰 향수. 아, 이제 아, 향수 분들 중에 아, 저희들이 다 향수라고 부르거든요. 한 분 한 분을 향수, 향기로운 수요일에 모이는 우리 향수님들. 그 향수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환영합니다. 네. 네 분의 향수님들 한번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 2-3 목장의 김채연입니다라고 합니다. 네, 김채연 향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 팔목장 이희정입니다. 네, 이희정 향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1목장 그리고 향수에서 차일드 케어 담당하고 있는 제키 한입니다. 아, 제키 우리 집사님인데 벌써 이 영어가 발음이 예, 확실하시죠? 우리 한재키 우리 향수님이십니다. 예, 다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 1목장에 있는 이루리입니다. 예, 이루리 예, 우리 향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 이렇게 네 분의 향수님들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정말 우리 제목처럼 향수들의 수다입니다. 오늘 수다를 좀 떨어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도 마시고 오늘은 다른 인터뷰들과 달리 물도 준비했습니다. 뭐 벌써 이렇게 물을 반 이상 비우신 우리 향수님들도 계신데 편하게 커피들 드시고 또 물도 드시면서 우리 함께 향수들의 수다, 향수다 이름 붙인 네, 건가요? 네, 향수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수다. 네, 좋습니다. 그럼 향수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직 네 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한번 매력 아니면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다섯 글자로 해보면 어떨까요? 네, 아,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간사님의 매력은? 목소리 좋아. 아, 목소리 좋아. 오케이. 다섯 글자로. 네, 다섯 글자로. 네. 자기 자신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네. 방법으로. 아,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네, 네. 목사님의 매력은? 완전 빠진다. 네, 주님 회개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이쪽부터 한번 쭉 돌아가시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향수님의 매력은? 로스 연예인. 아, 로스 연예인. 아, 제가 이제 인정하시는 겁니까? 갈 때 됐으니까. 갈 때 됐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향수님의 매력은? 전혀. 저는 에너지 뿜뿜. 에너지 뿜뿜. 와. 아니 이거 뭐 준비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잘 그래? 다들 준비하신 거. 아유. 이 정도 돼야 네. 향수님의 매력은? 많이 엉뚱해. 많이 엉뚱해. 매력이죠. 자, 마지막으로 채연 향수님의 매력은? 초긍정사고. 초긍정사고. 와, 근데 가사 이렇게 맞추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두 분께도 공기네. 질문을 맞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요? 네. 네. 아, 아까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 네. 네, 그래서 다시 감사님이 한번 네. 질문해 주시면 혹시 제 거를 대신 표현해 주시겠어요? 바꿔서. 아, 예. 아, 예. 예, 하시죠, 하시죠. 네. 예, 예. 큰 향수님의 매력은? 아, 큰 향수님? 네. 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겉속이 같아. 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네네. 준비해오신 것 같은데. 네. 네. 마지막으로 좀 담임 목사님의 네. 매력. 목사님의 매력은 뭐든지 잘해.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향수 예배가 도대체 뭘까 아직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향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짧게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나에게 향수 예배란 네, 네 나에게 향수 예배란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연 네. 향수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나에게 향수 예배란 충전이다. 충전이다. 네. 네. 한 주간의 충전을 쫙 시키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나에게 향수 예배란 눈물이다. 아. 저에게 향수 예배란 기쁨이다. 아 기쁨이다. 네. 기쁨, 아이들과 그래요. 함께하는 기쁨이 눈물과 참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네. 나에게 향수 예배란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왜요? 향수 예배 이미지가 너무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중요한데요. 네. 예,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향수 예배가 정말 신앙의 경지가 정말 높이 올라가신 분들만 오시는 그런 대단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초신자분들이 오시면 신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고 또 여자들끼리 모이면 뭐 드라마가 많고 그런데 얽히기 싫어 이런 마음 때문에 애초에 마음을 닫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향수 예배는 위로는 있지만 간섭은 없습니다. 와. 아. 명언 받아줬습니다. 명언이신데요? 야, 명언 제조기신데 네. 위로는 있지만 간섭은 없습니다. 와. 자 이혜원 간사님 나에게 향수 예배란? 나에게 향수 예배란 채움이다. 채움입니다. 네. 오. 다른 예배에서는 다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향수 예배에서만 제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강찬호 목사님 향수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해야 돼요. 자, 강찬호 목사님 향수 예배란? 저에게 향수 예배란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네. 네. 좀 뻔뻔할 수 있지만 제 아내도 향수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있는데 이 여성들이 모여서 뜨겁게 울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이 행복 너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임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인데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 큰향수님 나에게 향수 예배란? 향수 예배란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아 만지심이다. 제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향수님 이번 학기 향수 예배 간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다들 거의 다 저는 특별한 사연이 없어요. 전 특별할 게 없는데 뭐 어떤 걸 나누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다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좀 되짚어보는 시간도 되시고 하셔서 우리 향수님들이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똑같이 그냥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우리가 여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거예요. 네, 네. 그게 네. 특별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매일의 만지심, 하나님이 일하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큰향수님, 이번 이 향수 예배 첫 학기, 네. 우리 2024년의 첫 학기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큰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좀 전에 향수 예배랑 좀 다른 시도를 좀 해봤다고 네 우리 이번 2024년 봄학기에는 여성 사역자분들이 너무 많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여성 사역자분들이 네. 우리 세미안교회는 여성 사역자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할렐루야. 네. 드림키드 섬기고 계시는 어린이들, 전도사님들, 예, 예, 영유아, 네 그리고 우리 또 간사님들이 네. 또 많이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성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전에는 우리 남성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설교라기보다 이제 같이 나누는 메시지, 나누는 삶. 그 안에서의 간증들을 많이 나눠주셨다고 그래서 더 큰
눈물에 또 감동의 시간이 됐다고. 어떻게 눈물을 담당하신 네. 예원 간사님. 네. 그 향수 예배 가면 특이한 게 이제 줄마다 각 티슈가 하나씩 두 개씩 놓여져 있어요. 네. 아, 그 한 통 다 들으셨나요, 간사님? 그럼요. 예. 한 학기 동안 한 통 제가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여기 계신 향수님들은 어떠셨어요, 우리? 저도 항상 네. 자리를 보고 티슈가 있는 그 옆자리를 찾아서 많이 울 거다. 네. 오늘은 이 티슈가 많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매주 그래서 그 옆자리를 항상 사수했습니다. 세권. 네. 티슈권? 티세권. 아, 역세권이 아니라 티세권. 아, 아, 이누리 집사님. 네, 네. 그래서 티세권. 네. 이 새로운 용어네요. 티세권. 네. 또 좀 특별하게 우리 차일드 케어를 맡으신 우리 한재키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한재키 저희는 뭐 티슈뿐이 아니고 웨트 와이프까지. 웨트 와이프. Every Sunday, every Wednesday 저희는 네.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또 네, 네. 기저귀를 가시고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꼭 그 시간에 응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편하시라고. 엄마가 눈물을 흘릴 때 네, 아이들은 응가를 갈아들고. 응가를. 네. 여러분, 그게 참 은혜죠. 예. 아, 너무 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를 한 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모두가 은혜 받으실 때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한재키, 우리 향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향수협회 이야기도 하겠지만, 먼저 교회를, 우리 세미안교회를 어떻게 오셨는지, 사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나도 세미안교회를 다니지만 이민교회 중에 또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숨어서 다니고 또 그냥 주일 예배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가는데 저렇게 수요일까지 따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분들은 누굴까? 좀 특별한 분들이 아닐까? 굉장한 신앙이 있는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 오신 이유가 엄청난 신앙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예. 뉴욕에 살 때는 저희 시댁이 뉴욕에 이제 자리하고 있어서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남편이 태어나고 자랐고 시어머니는 뉴욕에서 이제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분이고요. 뉴욕에 절도 있나요? 네, 절이 있고요. 뉴욕하고 절이 굉장히 어울리진 않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가 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뉴욕에서 그쪽에서 자리를 잡으실 때 절에 다니셨고 지인분들도 다 그쪽에 계시니까 저도 이제 왔으면 하셔서 가서 이제. 어머님의 지인이니까 인사도 드리고 부처님한테 인사도 하고 네, 하고 했었죠. 근데 예.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아무도 없다 보니 제가 교회를 찾게 되었고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같이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주로 찾았어요. 그러다가 여러 교회를 좀 세 군데 정도 갔는데 세미안 교회 이제 이승상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이곳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고 목장에 들어가 보니 이제 목자 목녀님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 가족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편도 뉴욕 태어나고 저 서울 사람이니까 왜 우리한테 잘 모르는 저희들을 왜 잘해줄까? 혹시 숨긴 의도가 있을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냥 약간 의심하는 마음으로 네, 거리를 두고. 네 저희 남편 네. 특히나 잘해줄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 근데 알고 보니 정말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은 그런 사람들의 선한 그냥 이런 행동들이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녀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하나씩 그냥 따라하게 된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찾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여호수아 찾기 네, 네 맞아요 예. 하셨고 그때 이제 모세 시리즈 설교하다가 하시면서 네. 이제 모세가 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본받아 했다 우리 맞습니다. 더 많은 여호수아를 배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그것을 깊이 이제 마음속에 딱 저장을 해놓고 목녀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반만 따라해도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목녀님이 당연히 예배는 가셨고 그리고 이제 향수 예배 간다 하시길래.
그럼 나도 가봐야겠다 해서 따라갔고 그렇게 목녀님이 하시는 걸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의 삶 속에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와. 네. 목녀님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 목녀님이 누구실까요? 목녀님? 목녀님이 그 목녀님이 오승준 목녀님. 오승준. 아. 자, 즉석에서 오승준 목녀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카메라 보시고. 예. 아, 네. 아, 눈물 날 수도 있는데. 목녀님 뉴욕에서 와서 아무도 없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했던 저희 가족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목녀님은 제가 달라스에서 의지할 수 있는 엄마 같은 존재이고 항상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서로 의지하면서 목녀님도 힘드실 때 저한테 기대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의지하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와. 오승주 목녀님 아직 30대 후반이신데 우리 친정엄마 되셨습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네, 이렇게 참 우리 뉴욕에서 와서 의지가 돼서 제가 들어보니까 목장에서 지금 아무도 안 나가려고. 네.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네. 저희 목장 직원들 직원들 일도 시키시나요? 일도 우리 모건들이 다. 너무 좋아해서 목원들이, 아무도 예, 네.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목녀님은 이제 분가를 해서 목자 목녀가 됐으면 하시는데 아무도 저희 끝까지 남을 건데요. 절대 안 나갈 건데요. 이러고 분가하세요. 네, 점점. 분가하세요. 아, 네. 한재키 네. 집사님이. 네. 네. 아, 우리 이정 집사님. 네, 우리 이정 목녀님은, 아, 목녀님, 이정, 우리 향수님. 아, 어떻게 우리 세미한께 또 오시게 됐고. 아, 또 정착하셨는지. 예, 저는 원래는 세미안 교회를 그 전에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다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크면서 저희가 이제 1.5세다 보니까 이제 좀 한국적인 것도 있고 미국적인 것도 있는데 좀 방황을 하게 되어요. 1.5세들이. 영어가 편하시죠, 사실. 그러니까 둘 다 딱 그렇죠? 반씩이에요. 콩글리시예요, 진짜로. 아. 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막 되게 디봇하게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왔지만 아주 이렇게 깊이는 못 들어간 신앙을 가지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 그냥 일요일만 다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저도 마음을 먹고는 오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한번 떠났던 교회 다시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목녀 목자님께서 매주 목장 모임을 했어요. 두 가정끼리만 이제 예배, 그러니까 저희가 빠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원래는 빠지고 놀러 가야 되는데 네, 못 놀러 가고 너무 딱 보이니까 네, 빠지면. 왜냐하면 저희가 빠지면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목장을 이제 할 수 없이 매주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도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에 빠지면 좀 심하게 빠져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버블티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버블티. 네. 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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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예. 버블티. 빈야드 흑당 버블티가 맛있습니다. 빈야드 흑당 버블티. 이제 그거를 마시러 제가 가게에서 일을 끝내고 와가지고 버블티를 투구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성경 집사님께서 내일 향수 예배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수 예배? 우선 갈게요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오긴 했는데 특히 향수 예배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향수 예배는 보통 이렇게 권사님들께서나 아니면 믿음 정말 좋으시고 막 홀리몰리한 그런 분들만 가는 줄 알고 저는 내 자리가 아닐 텐데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이제 왔죠. 근데 저는 솔직히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왜 흘려 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좋습니다. 좀 요즘 유행하는 저거 MBTI ISTP예요. 제 성격. 예.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예,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성격이 워낙 눈물이 별로 없고 ISTP. 그런 성격인데 향수 예배 이렇게 나오다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현승 목사님하고 이제 북클럽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는데 눈물이 나오냐고 제가 말하면서도 저의 눈에 눈물이 왜 나오는 거죠? 이거 별로 슬픈 얘기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눈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향수 예배에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눈물 안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었고 저번엔 한 번은 I had a really bad sinus infection. 그래가지고 이제 sinus infection이 끝났는데도 코랑 목이랑 꽉 막혀가지고 막 기도 막 막힐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심하면 이제 어차피 이제 낫긴 났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향수 예배를 왔어요. 근데 딱 왔는데 I could never forget this feeling.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나보고 저는 그런 느낌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I'm not emotional.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티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남편이 보면 웃을 거예요. 진짜 저기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정말 눈물이 없던 우리 이정 향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잘 왔다 이렇게 안아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도 저희도 이렇게 잘 왔다고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재키 우리 향수님 벌써 이렇게 스마일 너무 이렇게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데요. 우리 한재키 우리 향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고 또 향수 예배 어떻게 정착하셨는지. 예. 네, 저는 LA 3년 전에 왔는데요. NLBC라고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강준민 목사님 목사님이신 교회를 목사님. 보내고 싶지는 않으나 달라스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근데 교회는 내가 정해주겠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강 목사님이 아시는 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달라스의 세미안 교회다. 네, 그래서 강주민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강 목사님께서 사진도 보내놨고 전화번호도 보내놨고 맞습니다. 가면은 알아보실 거다. 저한테 카톡을 이만큼 보내놓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정말 감사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목장은 되게 인터내셔널 목장이에요. 네. 교회에서 진짜 조금 유일무이한 다문화 가정이에요. 남편분들이 전부 외국분들 아내분들은 전부 한국분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선교지가 내 목장인 거예요. 선교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강준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쪽에 이곳으로 달라서 세면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이쪽에 있구나 저희가 느끼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근데 사실 제키 향수님이 원래 디자이너세요. 향수 예배 나오실 때마다 사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입고 오실 수 있는데 항상 늘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향수 예배 차일드 케어 팀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 아니라 아이들. 코코 샤넬님이 오셔도 복장은 코코 샤넬이 와도 코코 샤넬님이 오셔도 복장은 아주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잡아 땡기는 늘어진 티셔츠를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수요예배 때는 향수예배 때는 헌신자로 아이들한테 예뻐 보이기 위한 옷차림으로 오고 있습니다. TPO 중요하니까요. 안 그래도 저한테 핑크 셔츠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입어보라고. 아직 도전하지 못했네요. 남자는 핑크다. 도전 해보겠습니다. 남자의 컬러. 이 머슴의 향기만 입을 수 있는. 우리 이루리 향수님. 우리 이루리 집사님은 어떻게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육아휴직. 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세이브해둔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그 2년을 활용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저도 영어를 좀 배우고 아이들이랑 아이들 사춘기 되기 전에 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미국을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지도를 쫙 펼쳐놓고 어디 가지? 좀 큰 곳에 살 수 있는 2층 집도 있고 수영장도 가까운 그런 데 지역을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추렸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못 정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달라스는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달라스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계속 이제 강중침에 최병락 목사님 설교를 네. 들으시다가 네. 세미안교회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이제 세미안교회 얘기를 들었으니 세미안 설교도 계속 들으시더니 거기에 믿을만한 교회가 있다. 그래서 딱 확정을 짓게 됐죠. 그래서 달라스로 오게 됐고 저는 영어를 배우고 이제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리라 아이들과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네. 애초에 많이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수요일 향수 예배까지 일주일에 세 번 예배를 오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멋있는데요? 네. 어디랄까? 네. 네. 어머니께서 네. 아주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영안을 뜨게 하셔서 네. 안 그래도 어머님이 딱 만나시더니 저를 알아보셔갖고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네. 사진 찍자고 막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시 너무 억지야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면 표정이 정말 살아있으시죠? 저는 아까 티라고 했는데 저는 F거든요. 엄청난 F인데 티와 F만